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 올려주신 분양 현장을 읽어주는 영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더보기란에 상담사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이거 카페 올라온 지식산업센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별내 현대 그린원이 지식산업센터. 자, 사실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조금 소개해 드리기가 힘들고요. 블로그처럼 이제 사진과 설명, 주석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는 네이버 카페, 부참남 카페에 있으니 설명 한번 들어보고 자료는 카페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처로 핫한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좀 핫한 건 맞아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도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규제, 세금 문제, 대출 문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롯데캐슬 드메르, 아산모아 엘가, 318아뷰 등 올해 경쟁률이 엄청 몰린 부동산 투자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매 제한이 없고 19세 이상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초기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수 있는 대박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현장은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랑 상관이 없으며 각종 규제에 벗어난 현장입니다. 바로 별내 현대 그리너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실 드메르하고 아산 모아 엘과 파라뷰와 비교를 했지만 거기는 주거형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식센터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4월 중 계약서 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계약서 땡 하고 발행되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불리우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실사용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지만 요새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단기 시세 차익 및 안정적인 월세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십니다. 이번 현장도 계약서 발행과 동시에 빠르게 완판 및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별내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로 도시자원 시설 용지 15블럭에 지어집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건물로 상가, 제조업 공장 사무실, 섹션 오피스 사무실이 합쳐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식산업센터는요,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분양도 빨리 마감이 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야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꺼려지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한 2021년 올해 말 개통되는 별가람역 4호선 도보 5분 거리에 지어지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서울까지 한정거장이며 서울 접근성 및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업종에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중견기업까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 및 세건물의 장점 때문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부동산 투자처의 장점은 대출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분양 상담사 입장에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생숙 등 많은 현장에서 분양을 하였지만 현재 부동산들은 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대출 규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완공 후 분양가의 70%, 80%까지는 대출이 수월하게 나왔으며 제가 여러 지산 현장을 분양했지만 속된 말로 신용 불량자가 아니고선 중도금 대출도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실사용 목적인 분도 계셨고 투자 목적으로 개인이 분양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산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에서 피가 붙어 거래가 됩니다.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이 붙었고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에 생숙도 주거로 사용 못하게 각종 규제를 두고 있지만
아직 일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별내 현대 그리너리 캠퍼스는 현대건설이 시공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넘버원 브랜드 현대가 짓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별내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막힘없이 탁 트인 전망이 정말 좋고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져 쾌적하게 직원들의 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배산 임수가 이루어져 사옥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여줄 곳입니다. 교통으론 지하철은 별가람역과 별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이동으론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하고 있어 구리와 포천 간의 이동이 편하고 별내 IC로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은 초기 투자 금액으로 초기 프리미엄 및 안정된 월세를 받아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정 과장에게 연락 주세요. 자, 별내 현대 그리너리 대표 번호가 1855-2565번입니다. 분양 상담사는 정재욱 과장님이시고요. 자, 일단 소개를 위해서 읽어봤는데요. 저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걸 한번 해본 적도 있고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은퇴하신 분이 연금 대신 월세를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받아 월세를 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는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역시 투자처로 부적합한데 연금 대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는 저도 직접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요지에 있거나 교통편이 괜찮다면 충분히 입주도 맞출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현장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정재욱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정재욱 과장님과 대표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부참남 한마디는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임차하는 곳이 월세 받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